안녕하세요. 성빈입니다. 오늘도 휴란 주거리 잡으러 필드에 나왔고요. 이 필드는 지난 영상에서 막 낚싯대도 뺏기고 이렇게 굵은 녀석들 놓쳤던 곳인데 오늘은 복수전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안 돼. 우와. 원스로드를 갖고 왔으면 저걸 어떻게 해보겠는데, 와, 큰일 났네. 야. 우와! 저번 영상을 못 본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히 포인트 설명해 드리면 이런 식으로 연밭으로 이루어져 있는 포인트고요. 제가 사실 요 자리에 올라와서 낚시를 했었는데 요 며칠 비가 조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낚시하던 자리가 좀 잠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낚시하는 환경이 좋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이 올 가을 첫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에요. 오늘 저녁부터 영하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수온이 떨어질 때는 고기들도 입을 닫는 경우가 많아서 살짝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저번에 낚싯대 뺏어간 녀석 한번 복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이 잘 맞아도 잡기 힘든 녀석들인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수온도 엄청 차갑더라고요. 그래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채비도 제가 출시한 SB 성빈로드 3.5칸 5대 준비했고요. 오늘은 좀 큰 바늘 13호 바늘입니다. 13호 바늘 사용하도록 할게요. 오늘 미끼는 기본적으로 떡밥으로 집어낚시 해줄 거고요. 지금 활성도가 떨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입에 흡입이 잘 되도록 글루텐도 하나 개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 떡밥을 달아서 캐스팅 한 다음에 챔질해서 바닥에 깔아주거든요. 한 2-3회 정도요. 근데 저는 한 번씩만 싹 깔아주고 지금 캐스팅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활성도가 안 좋을 때는 과즙어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바닥에 깐 걸 먹고 제 걸 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만 깔아주고 바로 글루텐 달아서 시작해볼게요. 미끼도 최대한 크게 꼈고 저는 길게는 막 2시간까지도 평균 한 1시간 정도는 예신이 없으면 지켜봐 줄 겁니다. 여기는 터가 워낙 세서 뭐 잡어도 없고 나오면 굵은 녀석들이거든요. 작은 붕어 같은 것도 거의 없어요. 그 대신 이제 베스랑 블루길이 살고 있죠. 터가 굉장히 센 곳이기 때문에 오늘 한방낚시 한번 재밌게 즐겨볼게요. 제가 평소에는 한두 대만 운용하다가 오늘 5대까지 깔아서 욕심 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5대 깔아도 입질 한번 못 보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활성도 자체가 낮은 시기이기도 하고 원래도 잡기 힘든 녀석들이라서 오늘 목표는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열심히 해서 한 마리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고기 잡아보겠다고 어망도 큰 거 갖고 왔습니다. 요 며칠 제법 큰 비가 왔었어서 지금 샘물 유입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여름 같으면은 기회인데 산속에서 차가운 물들이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포인트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활성도 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수면도 잔잔한 게 분위기는 찌가 갑자기 쭉 빨려 들어가거나 쭉 올라올 것 같죠. 그 기대감 때문에 1시간이든 10시간이든 버티는 것 같아요.
케미도 조금 이르지만 밝혔고요. 로드는 하나를 수거했고 4번 로드를 우측으로 좀 깊은 수심을 노려서 진행해 볼 생각이에요. 야간에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 애들이 깊은 곳으로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4번 로드만 깊은 곳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저녁 피딩 타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는 살짝 기대하고 있어요. 밤낚시 시작입니다. 침질했습니다. 옆에 다른 로드들도 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캐스팅 할게요. 지금 2번 예신이 온 다음에 바로 3번 빨려 들어갔는데 살짝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10시입니다. 밤 10시고요. 아까 초저녁에는 그래도 예신도 들어오고 입질이 조금씩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기온이랑 수온이 떨어지면서 미동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입김도 엄청나게 나고 있고 지금 영하 5도가 딱 찍히네요. 더 이상 낚시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요. 아침 동뜰 때 이제 기온이 오르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나오도록 할게요. 영하의 날씨가 체감이 가시죠? 의자도 다 얼어붙었네요.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차에서 한숨 잤고 지금부터 한 6, 7시간, 그러니까 정오까지 열심히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를 들어야 돼서, 와. 딴짓 하다가, 아이고. 고기가 뜨질 않네요. 오. 아이고, 불상어 맞구나. 멋진 녀석 하나 나왔습니다. 개측을 한번 해볼 건데 엄청 큰 녀석은 아니고 그래도 빵도 좋고 준수한 녀석 하나 나왔습니다. 아이고, 어이구, 어이구. 역시 예상대로 글루텐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어분 계열 냄새를 맡고 온 다음에 지금처럼 활성도가 안 좋을 때는 부드럽고 흡입이 쉬운 글루텐을 먹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낚시 재밌습니다.
물론 대상어 만나서 너무 기쁘지만 저번 영상에 나왔던 그런 굵은 녀석들이 아닌 거는 확실합니다. 그때는 배가 진짜 아예 들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초리가 물에 잠길 정도로 굵은 녀석들이었기 때문에 남은 시간 살짝 더 욕심내서 그런 녀석들 한번 만나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지금 시각 낮 10시 반입니다. 10시 반이고요. 이제 수온이랑 기온이 조금 오를 거기 때문에 낮에 좀 더 해보면 한두 번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 낮 기온이 생각보다 많이 쌀쌀하기도 하고 배도 고파서 이제 슬 낚시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오, 얘도 씨알이 꽤 돼서 손질할 때 좀 먹을 것 같아요. 우와, 이거를 어떻게 빼지? 크기 좋죠? 하나 살짝 놓고 52, 3 정도 나옵니다. 52, 3. 잉어치고는 사실 그렇게 큰 녀석은 아닌데 어우, 그래도 저 먹기에는 어마어마하죠. 미안하다. 여기 한번 가르고 아가미 쪽 이렇게 한번 갈라서 피가 쭉 나올 거예요. 쭉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굵은 녀석은 꼬리 쪽 이쪽을 한번, 원래 비늘을 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할게요. 이쪽을 한번 이렇게 찔러서 방열을 앞뒤로 해줍니다. 그래야 피가 잘 빠져요. 제가 최근에 향어 손질했잖아요. 와, 얘가 향어보다 더 억셉니다. 뼈가 와, 짜증났다. 항문 부분까지 이렇게 내리면 내장 굉장히 많죠. 싹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안쪽까지 잘 닦아주면 깔끔하게 손질됐죠. 이 상태로 토막을 내줄 겁니다. 토막 내는 게 쉽지 않을 건데 굵직굵직하게 한 이 정도? 토막도 쉽지가 않네요. 이런 식으로 싹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얘도 저번 향어처럼 기름이 살 올라왔습니다. 이 대가리도 잘 펼쳐서 깔끔하게 손질해 줬고요. 여기 가슴 지느러미 살 두 개도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원래 이 대가리도 사용하려고 했는데 살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렇게 손질 완료됐습니다. 저번 향어에 비해서 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 혼자 먹기에는 충분히 많은 양인 것 같아요. 이제 이 녀석들 잡내를 좀 제거해 줄 건데 잡내 제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레몬즙 사용해 볼 생각이에요. 알콜로도, 그러니까 뭐 청하 같은 걸로도 제거를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의외로 우유 같은 걸로도 해줘도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레몬즙으로 하면 아무래도 풍미도 조금 올라가겠죠. 또 너무 오래 냅두면 살이 익을 수가 있으니까 빠르게 좀 여유롭게 뿌려서 잡내 제거를 해볼게요. 잉어를 그 전분가루 살짝 묻혀서 튀기듯이 한번 익혀 줄 겁니다. 이제 굽듯이 한번 튀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비교적 간 꿀로 한번 튀겨낼 겁니다. 이거를 한번 이렇게 튀겨낸 다음에 양념 묻혀서 한번 더 구워줄 거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한번 튀기는 이유가 확실히 튀기면은 잡내도 좀 사라지고 고소함이 좀 올라가죠. 팬 대충 닦고 불 올린 다음에 이거 다시마 간장이거든요. 살짝 탈 거예요. 일부러 태우는 거고 좀 부어줍니다. 이렇게 이 탄 향을 조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생강입니다. 생강 넣어주고요.
이 간장이 타면서 나는 좋은 풍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태우고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거 진짜 매운 청양고추거든요. 청양고추도 굵직하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태워서 풍미가 좀 올라오면 물 넣어주겠습니다. 잡내 제거, 청아, 그리고 태운 간장 말고 이젠 진짜 간이 될 간장도 살짝 넣어주고요. 2스푼, 3스푼 정도 양 좀 많이 들어가요. 진간장, 국간장 섞어줄 겁니다. 국간장도 살짝. 여기에 굴소스도 넣어주고요. 물엿도 좀 넣어줍니다. 한번 살짝 튀겨낸 잉어 넣어줄게요. 촉촉합니다. 생선에 간이 쫙 스며들도록 졸여줄 거고요. 여기에 이제 야채들 좀 넣어줄게요. 꽈리고추를 넣어줄 건데 꽈리고추가 좀 크더라고요. 꽈리고추 그냥 통으로 넣을게요. 꽈리고추 좀 넣어주고 표고, 표고를 안 잘라놨네요. 요것도 좀 잘라놓을게요. 표고버섯도 여유롭게 재료들이 다 좀 크죠?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빨간 게 좀 들어가주면 예쁘죠? 홍고추 대충 그냥 잘라주고요. 와, 이제 이 상태로 뚜껑 닫고 조금만 졸여주면 완성입니다. 살 부서지지 않게 잘 옮겨서 덜어놓을게요. 맛있겠다. 전분으로 한번 튀겨냈더니 양념이 이렇게 꿀쩍꿀쩍해졌죠. 위에다가 싹 뿌려줍니다. 아, 넘치겠다. 안돼. 건더기만 옮겨야겠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굉장히 힘들게 잡았습니다. 이거는 잉어 꼬리 쪽 전분 묻혀서 그냥 바로 튀겨낸 거고요. 이거는 간장 조림이라 그럴까요? 약간 중국식 간장 조림 비슷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이거 제가 사실 아까 중간에 먹어봤는데 잉어 맛있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요. 먹어볼게요. 일단 뭐 흙내, 비린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안에는 촉촉하죠, 아직. 살짝 소고기 빛깔이 납니다. 얘네 살이 붉더라고요. 아, 한 점 먹고. 겉은 전분 때문에 바삭하고 잉어가 살이 엄청 부드럽네요. 잉어가 잡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와, 굉장히 맛있네요 진짜. 가슴 지느러미살 먹어볼까요? 지느러미살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뱃살이랑요. 와, 이쪽은 왜 쫀득쫀득하냐. 이거 그냥 통째로 다 뼈 어느 정도 발라낸 다음에 그냥 튀겼어도 굉장히 맛있었을 것 같은데요. 진짜 치킨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와, 이거 대박이네. 와, 반은 튀길 걸 그랬나? 그냥 튀겼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이제 제대로 먹어보겠습니다. 살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아직 따뜻해서 맛있을 것 같네요. 야,
여기 보니까 여기 잔가시가 살짝 있구나. 이게 GI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요거까지 빼내고 완전 깔끔하게 먹어볼게요. 잉어 순살입니다. 먹어볼게요. 그냥 다른 거 곁들이지 않고요. 아니 잉어가 이렇게 맛있는데 왜 인기가 없을까요? 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냐? 굉장히 매콤하고, 아, 뭐라 그래야지. 막, 중화요리, 중화풍 요리 느낌이 엄청나요. 와, 살 좀 보세요. 와,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와, 살 무너지는 거 봐. 간이 너무 잘 됐어요. 양념 비율이 너무 잘 됐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생강도 맛있네, 생강도 맛있어. 부드러워서 한쪽에 떨어졌습니다. 버섯 하나 올리고, 아, 행복합니다. 이게 전분가루로 한번 튀겨내서 국물이 꿀쩍꿀쩍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점도가 있어요.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와. 양념이 입에 이렇게 잘 붙습니다.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국물 밥에 조금. 보니까 오늘도 먹는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영상 촬영 끝내놓고도 혼자 거의 1시간 동안 뭐 TV 보면서 맛있게 먹거든요. 오늘이 딱 그런 날입니다. 와. 와, 국물이. 버섯도 신의 한 수였습니다. 청아 하나 더 꺼낼게요.